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60번째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승현 쌤 전파 정례 토의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67세 여성 여자로서 체스페인 에피가스리 디스커퍼 들어왔습니다. S7번 7번 간장에 고액호 결절이 보이는데 혈관적으로 해도 될까요? 췌장두부에 마치 SMV와 연결된처럼 보이는 낭성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요? 예.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장이죠. 요게 고액호 결절입니다. 고액호를 잘 재보면 경계가 좀 일레귤하죠. 일레귤한 고액호 결절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 칼라 도플라 했네요. 칼라 도플라 했는데 헬류 신호가 뜨지 않습니다. 헬류 신호가 뜨지 않은 결절. 해망조마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닉 밴 SMA입니다. 헤드 부분에 일레귤럴 마진을 가진 낭종이 보입니다. 이렇게 낭종이 보이고 요 혈관은 아니네요. 혈류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틱 병변이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화면을 좀 더 확대 화면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스프레닉 밴 SMV 파크레 닥터는 늘어나있지 않네요. 요거 조금 뾰족뾰족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종양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이랬더니 결국은 뭐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가능성이 많습니다. 뮤시너스는 경계가 비교적 스무스하지만 시러스는 주위 마진이 로뷸레이터 되어 있고 요 보시면 그냥 싱글 시스터보다는 여러 개의 시스터가 모여 있는 거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간장에 있는 병은 해망조마 요거는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므로 생각됩니다. CT MRI 검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가족이나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은 좀 그합니다만 저게 저한테 저 외손주 외손녀입니다. 7개월 됐는데 얼마 전에 일어나는 모습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해봐. 룸이 해봤잖아. 했잖아. 다시 해보세요. 옳지. 아, 천천히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롬이 잘했잖아. 옳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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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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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다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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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이 잘했잖아. 해보세요.
최고, 최고. 음악을 또 하나 듣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선배지만 정말 의지 한국인 같습니다. 음악을 하나 위트리오 들어보겠습니다.